왓쏟 여러분, 쇼쇼쇼 쏘십니다. 아주 푹 쉬고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, 쉬는 동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분모자 당면. 이게 왜 당면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청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빨리 튀기고 싶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대요. 그래서 품절이 돼가지고 이제서야 이 분모자 당면을 받았습니다. 오늘은 이 분모자 당면을 튀겨 먹을 거예요. 뭐 진짜 그냥 떡이에요. 가래떡.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? 푹 튀기, 박 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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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기. 자. 이게 해외 배송이라서 제가 사는 김에 10봉지를 샀는데 오늘은 3봉지? 괜찮쥬? 그릇 꺼내다가 깨쳐 먹었어요. 잘했네. 안 깨지는 그릇에다가 해야지. 아니 뭐 진짜 여러분 그냥 떡인데요? 아니면 약간 엄청 굵은 우동?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? 따뜻한 물에 살짝만 담궈 놓을게요. 지금은 약간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? 여러분 그냥 씻어만 줬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튀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위험해요. 에어프라이어에도 조금 튀기고 기름에도 튀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. 온도는 180. 시간은 대충. 여러분 드디어 분모자 당면이 기름 속에 들어갑니다.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? 조심해야 될 텐데. 그쵸 여러분들? 조심해서 튀길게요. 한순간에 여러분들 떡류탄이 돼버리거든요. 잘 봐야 됩니다. 맛있겠다 여러분들. 더 넣고 서로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넣어가지고 튀겨줄게요. 달라붙지 않게. 이렇게 한번 바람 좀 쐬주고. 여러분 부풀었어요. 오, 얘 엄청 커졌는데? 좀 더 넣어줄게요. 이렇게 얇았는데 이렇게 두꺼워졌어요. 대박이다 이거. 계속 커져요. 계속. 이거 뭐야, 계속 커져. 와, 커진다. 원래는 이만했는데 와, 얼마나 커진 거냐. 이게 처음 넣어준 건데 더 이상 커지지 않거든요. 다 커진 거는 이제 건져 줄게요. 얘도 다 커졌고. 뭐야 여러분들, 갑자기 쪼그라들어요. 계속 튀겨줍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얘네가 얼마나 부푸는지. 마요네즈 짠 것처럼 그렇게 생겨가지고 더 많이 부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더 부풀어! 더 부풀라고! 여러분 이거 봐요. 꺼내자마자 쭈그러들고 있습니다. 좀 오래된 거, 방금 꺼낸 거.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더 튀겨줄게요. 두 번 튀기면은 뭔가... 그쵸?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났거든요? 어떻게 됐을까요? 오! 우와, 아 뜨거워! 얘도 커지고 딱딱해졌어요. 기대 이상인데요? 그냥 단순하게 떡튀김이 되겠거니 했는데 튀기기 전에 분모자 당면인데 튀겼을 때 이렇게 부풀어졌습니다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튀긴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비늘? 플라스틱? 좀 딱딱하기도 하고 신기하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소스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. 고추장, 간장, 물엿, 케찹, 떡꼬치 소스, 에어프라이어. 되게 가벼워졌어요. 먹기 힘들어요. 이 겉에가 엄청 딱딱하고 질겨져가지고 먹기가 힘드네요. 안에는
떡이랑 좀 다른데요? 떡은 떡인데 엄청 뭔가 탱글탱글해요. 보통 떡이 쫀득쫀득이라면은 얘는 탱글탱글, 씹을 때마다 이를 막 튕겨내는 약간 그런 느낌?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 먹기가 힘든 게 있어요. 맛있네. 소스 맛있네. 내가 만들었네. 일단 뭐 맛은 특별한 게 없는데 특이하긴 해요. 약간 우동 같은데? 엄청 진짜 굵은 우동 같은 느낌? 이거 기름에 튀긴 거 먹어볼게요. 두 번 튀겨야 돼요, 여러분들. 맞아. 명심하세요. 두 번 튀기니까 이렇게 부푼 상태 유지가 돼 있습니다. 맛있구나. 떡은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이거는 뚝 끊겨. 우동 같아. 저는 원래 떡볶이보다 떡꼬치를 좋아해가지고 맛있네요. 떡꼬치는 그쵸? 식감과 소스 맛이죠? 맛있어.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솔직히 이거는 구운 것도 아니고 말린 것 같아. 반면에 기름에 튀긴 거는 오, 엄청 바삭하지는 않아요. 약간 눅눅하다고 해야 되나? 눅눅바삭, 눅싹한 느낌. 우리 옛날에 막 학교 앞에서 사 먹던 떡꼬치는 밀가루 그 떡꼬치잖아요. 쌀 떡꼬치는 아니고 약간 그 밀가루 떡꼬치? 맛있어. 나 진짜 이거 팔면은 사 먹을 것 같아. 진짜 맛있어요. 흘렸다. 기름에 갓 건졌을 때보다 좀 쪼그라들긴 했는데 그쵸 여러분들? 비교가 되시죠? 딱 소스 찍어가지고 저 너무 오랜만에 튀김을 먹나요? 왜 이렇게 턱이 아프죠? 그냥 막 목구멍을 미끄러지듯이 넘어가요. 우동처럼. 이 소스 만드는 법은 네이버에 쳐보세요. 그대로 보고 만들었어요. 진짜 너무 배고팠거든요. 지금 먹으면서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요. 확실히 이거는 쌀 떡볶이보다는 밀가루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, 그분들의 입맛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. 맞지? 응?
아우 턱 아파. 이쪽도 아파. 기름에 튀긴 거 진짜 맛있어요. 추억의 그 밀가루 떡꼬치가 커다래진 느낌이에요. 거대 밀가루 떡꼬치. 에어프라이어에 튀기지 마세요.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? 그냥 껌 씹는다 생각하고 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안 되네요. 에어프라이어도 확실히 많이 부풀었습니다. 이게 에어프라이어 튀길 때 보니까 막 뻥뻥거리거든요? 터졌어. 여기 보면은 이게 안에 공기가 팽창이 돼가지고 터졌어요. 딸꾹질. 맛있어 보이죠? 아, 또 올렸잖아. 야, 이게 식으니까 더하네. 네, 오늘은 이렇게 제가 푹 쉬고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모자 당면을 튀겨 먹었는데, 야 진짜 기름에 튀기니까 너무 맛있네요. 그냥 일반 쌀 떡볶이 떡? 그런 가래떡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. 우동 같아요, 우동. 그래서 막 쫀득함보다는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어쨌든 간에 당면은 아닌 것 같아요. 분당이 아니지, 이름 뭐였지? 아, 분모자. 분모자... 당면이구나? 뭐라는 거야? 에어프라이어에 튀길 생각하지 마세요. 턱 아파요. 어쨌든 간에 쉬면서 컨디션 회복도 잘 하고 왔으니까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한번 튀겨봅시다, 여러분들.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! 안녕! 안녕! 안녕!